안녕하세요. 뉴키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복과 인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젊은 분들은 사실 이 단어를 잘 사용을 안 하고 모르시는 젊은 분들도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전 예전에 어른들 말씀하시기에는 인복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게 있고 인덕은 살면서 갖추어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고 또 고난을 겪고 또 욕심을 내면서 누군가한테 대가를 바라는 가운데 있어서 인복이 나는 없어. 아,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을 타고 하지 못했을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타고난다라는 인복, 그리고 의미는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는 인덕, 우리가 인복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면서 타고나면서부터 인복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행동과 내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갖춰지지 못한 인복이라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 특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면서 나한테도 그러한 면이 있는지라고 같이 한번 생각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유형들은 나름대로도 개인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틀리실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인복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 내 주장이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같이 해나갈 때에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본인도 모르게 나름대로 나만의 스타일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남들과 타협을 할지 잘 모르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묵시해버리는 일들이 있죠. 상대가 내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의견과 타협할 수 있는 틈이 없다라고 하면 상대는 나를 좋아할까요? 안 그렇겠죠. 왜냐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너무 강한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타협을 볼 수 없고 양보와 자기의 뜻을 저 사람이 관철시켜줄 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 주변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하지 못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인덕이 인복이 없다라고들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의를 하고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같이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 베푸는 데에 조건을 생각하고 내 베품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 대가를 굉장히 크게 바라는 심리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점심을 샀습니다. 내가 오늘 너한테 점심을 샀으니까 너 다음에 저녁 사야 돼? 라든지 같이 뭘 먹으러 가자라고 먼저 선수를 쳐서 제시를 해놓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 계산을 안 한다든지 또 내가 언젠가 너희들한테 한 통 낼게 라고 허세를 부리듯 아니면 실질적으로 음식값을 한번 내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는 사람,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다음번엔 너도 그만큼 써야 돼 라고 조건을 다는 사람들, 내가 베품에 대해서 언젠가는 꼭 받고 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를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붙어 있을까요? 너무 계산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타산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만나고 곁에 두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베푸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베푸는 데 있어서 그저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는 사람, 정말로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대하면서 주는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서도 기분 좋게 주면서 주는 거에 행복감과 또한 주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품에 있어서 내가 항상 대가를 바라는 사람, 주변에 사람 별로 없죠. 그게 바로 인덕이 없는 겁니다. 인복이 없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상대방과 얘기를 하거나 상대방과 같이 살면서 항상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색안경. 색안경이라는 개념은 내 주관 속의 울타리, 바운더리 내에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딱 봐도 사기치게 생겼어. 저 사람 딱 보면 굉장히 구두쇠인 것 같아. 저 사람 딱 보면 남자친구 없어. 저 사람 딱 보면 여자친구 없어. 모든 사람들을 평가할 때 내 주관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1차적으로 문을 닫고 두 번째로 평가를 하는 사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옳은 대화에 스무스한 대화가 이어질까요? 왜냐하면 선입견이라는 게 강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색안경이라는 게 선입견과 같은 얘기겠죠.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얘기할 때 선입견을 앞세우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가 풀어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지를 않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대화가 못 되겠죠.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쟤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쟤가 나 볼 때 벌써 이미 결정 내리고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판단을 줄 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상대방한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 주변의 사람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저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저 사람 입만 열면 헛소리에. 야, 저 사람 입만 열어도 말하는 거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입 밖으로 내보내질 않고 말을 일단 내뱉은 다음에 생각하는 사람. 뭐가 우선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죠. 무엇인가를 항상 대화를 하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내가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이 말을 해도 될까를 한번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마는 사람. 그 내뱉고 마는 사람, 내뱉고 마는 말들 가운데 있어서 몇 개의 단어는 상대방이 느끼기에 분명히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언짢은 기분을 만들 수 있기 마련입니다. 말이 많으면 쓸말이 없다라고 하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진중한 말을 못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분들하고 또 그런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씩은 계실 텐데 결국 말을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나서 누워서 생각을 해보거나 그 사람을 연상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저번에 나눈 대화가 좀 모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화에 있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자분들은 이런 일들이 많으시죠? 전화통화를 친구분들하고 많이 하면서 실컷 한 시간 정도 떠들고 난 다음에 말하는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옆에서 보기에는 야, 우리 오늘 대화 다 못 나눴으니까 다음에 계속하자. 그리고 못다 이룬 대화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 시간을 떠들었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나눴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을 막 생각 없이 내뱉고서 듣고만 있는 것도 피곤해서 그리고 저 사람이 말을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잃었을 때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은 저 사람에 대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주변에다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 주변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내가 밥도 사고 그랬는데 나 참 인덕도 없어. 나 밥은 10번을 샀는데 나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어. 나 저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뭐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보면은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 단순한 논리인데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고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에 나는 나름대로의 속마음을 다 얘기를 했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이 내 말에 10개의 문장을 말했는데 한 개를 기억을 해줄까 말까 하고 있고 굉장히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신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별거 아닌 양
대꾸를 하면서 받아치고 있는 사람들. 내가 고민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내 고민이 별거 아니냐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상대가 느끼기에 어떻게 느낄까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죠. 내가 연락을 먼저는 안 하고 싶죠. 언젠가 저 사람이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어서. 끊지 못하는 만남이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인연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인덕과 인복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중요한 말은 인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인자가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관계성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헤아려주고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론 때문에 인덕과 인복이라는 게 없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중요한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시는 영상 속에서 다섯 가지 제가 주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인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서 다른 보시는 분들도 아 맞아, 키다리쌤이 말한 거 말고 저런 부분도 있는 사람이 맞아 그럴 것 같아 라는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살면서 한 번쯤은 나는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인덕이 많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부터 오늘 영상을 들어보시고 나서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복을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인복이 많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뭐 인복과 인덕에 대해서 관여치 않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비즈니스 성공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중요한 행사 치를 때에 손님이 많이 옵니다. 비교되시죠?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비교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인복이 많으시게 되는 여러분들, 뉴욕 키다리쌤에 구독하시는 분들만큼은 인복이 많으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